국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일단 트럼프 세제 개편과 한국의 법인세 및 인상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원의 연구에 따라서도 국내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했을 때와 국내 법인세를 3% 인상했을 때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 자료에 따라서도 GDP와 어떤 실업률 또 그런 여러 가지 투자 감소의 비율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고 설령 이 연구 자료가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어느 정도 애매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킬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키고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립한 것과 같이 해외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자원이 풍부하고 접근성이 좋고 시장 규모가 더 넓으며 집가가 싸고 인건비가 싼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제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가 인상되어 그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부담을 더 느끼고 다른 나라로 공장이나 자본사 신업들을 설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자본 유출을 시행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막을 드릴게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삼성, 현대 해외 유출 드시면서 뭐 인건비 여러 말씀하셨는데 예. 그겁니다 바로. 그것만큼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거는 법인세 하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거기에 관여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까. 그럼 투자에 대해서 보자면 사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투자로 갈 만큼 기업은 투자에 매우 중요한 투자라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윤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돈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아주 전략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인세가 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업은 투자를 매우 전략적으로 하고 따라서 이 법인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요인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하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일단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들은 이미 법인세가 인상되든 안 되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따지는 것이 법인세가 올라갔을 때와 그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지 다른 접근성이나 집가, 시장 규모 등은 이미 해외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른 것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